제가 이게 되게 좋아한다고. 누군가인데. 잠시 좀 들어가서 얘기 좀 나눠도 될까요? 네. 그러시죠. 그래서 아주 표정 보니까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시죠? 그게 아니고 우리 보자마자 딱 그 생각했죠. 와, 또 때가 왔구나. 일단 저 들어가서 작년에 그 날이 왔고. 아, 나왔다. 자, 그러면 자, 지금 좀 야. 그러면 이웃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들어가서 일단 재식이랑 리프로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가서 본격적인 얘기는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하는 걸로. 일단 들어가서. 야, 영철 형 집으로. 야, 나 영철이 집 처음 와보네. 야, 영철이네 집. 어, 향이 좋네. 어, 야, 집이 깔끔하네. 깔끔하죠. 아, 집이 깔끔해. 자, 그러면 좀 앉아서. 예. 자, 아, 우리 저 영철 씨. 아, 사실 1년 만입니다. 예. 우리 저 온 거는 다른 게 아닙니다. 네. 우리는 쓸친수예요. 네, 저 좋아하잖아. 지금 좋아해. 좋잖아요. 솔직히 좋잖아요. 나를 위한 거다. 나, 아니, 잠깐. 가족이 도와야. 가족이 도와야. 형, 지난번에 뭐? 나와가지고 유일하게 형만 욕먹었는데 이번에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 기회가 필요하잖아요. 형이 무한도전 얼마나 좋아하는데. 오, 아, 나는 근데 그리고. 무한도전만 나가면 이미지가 이상해질 것 같아. 아니 솔직히 나 얻는 게 딱히 없어. 그렇지. 무에서 나 이번에 한번 잘 한번 건들어 볼게요. 느낌 나니까. 아, 또 지민일 것 같다 생각. 욕 먹는 거 느낌 나니까. 영철아, 다른 것도 없니? 요즘 또 그 셀링 디온을 한번 해보려고. 그 셀린 디온의 그 동작 제가 몇 개를 보니까 봐봐. 좀 뭐라 그랬지? 좀 짠 듯한? 어. 고장요 랜다 앤다이노. 야, 영철아 근데 앤다이노. 야, 영철아 근데 이거 영자 누나 아니잖아. 표정은 영자 누나인데? 야, 이거 하나 가지고 왔다. 영자, 영자로 난 거 아니오. 개인기 돌려받은 거 아니오. 영철아. 영철아, 이제 그만해. 그만해. 어, 네. 너 누나한테 맞는다. 어, 영자 누나. 영자 누나한테 맞. 영자 누나 진짜 저한테. 내가 한번 정말 영철이 죽일 거예요. 형님. 형, 어차피 쓸친수 하면 무조건 나오실 거죠. 저기 쓸친수 어떻게 좀 시간은 돼. 아, 그래서 형, 거짓말이 아니고 12월 12일 날, 목요일 날, 미국 LA에 영화가 영화를 찍게 됐어. 영화? 영화. 형이요? 어. 무슨 영화? 그러니까 한인타운에서 벌어지는 미국 교포 코리안 아메리칸의 재미난 삶을 그린 영화인데 거기 캐스팅이 돼서 그래서 12일 날 출국을 하기로 했는데 이 무한도전 이거 있으니까 내가 저녁 비행기로 바꿨지 일단. 8시에 출발하는 걸로. 그러니까 결론은 된다는 얘기잖아. 아니,